잠시 건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 좀 보실까요? 승려증도 좀 봅시다. 담배 불꺼주세요. 아, 이봐요. 이봐요. 아, 이보세요. 왜 그러시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거면 됐지. 증인 뭐가 증명이 필요? 아니, 사람이? 내려요. 아, 뭐래요? 내리라니까. 승객이 타지도 않았는데 떠나겠다는 거요? 다음 차로 오겠죠 뭐. 세워주시오. 그렇소. 모두가 번뇌 덩어리요. 이것마저 버려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육신까지도 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중이 맞긴 맞는 모양인데. 미안하다. 옳은 증이 못 돼서 승려증이 없고 주민이 못 돼서 주민등록증이 없어. 인간 등록도 못 했는데 더 말해 뭐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논설을 풀고 있어? 당신 가짜지? 저 이스님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보장을 해? 절에서 만난 일이 있고 불사를 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진짜요? 이 사람 웃기는 해 웃어. 저 그럴 게 아니라 염불 한번 해보시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불교신자였다고. 내가 들어보면 진짠지 가짠지 다 알아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탄나드라야야 남마갈약 파로기제 세바라야 이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 가로니까야 봄살바바 예수 달아나가라야 다사명 남마까리다 바이마말약 파로기제 세바라이다 바이라건타 남마하리나야 아말다이사미살발 사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나 아바마라미수다감 아냐타 어디로 가시나? 그냥 만행 중입니다. 난 모르겠는데 어디서 날 보았던가? 사실은 저도 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승복을 입고 망신당하는 게 딱해서. 나 같은 땡초 탓에 중값 떨어진 지 오래되지 않소. 그래도 스님 독경하실 때 보니 길바닥이 법당이냐 착각하겠던데요. 간보겠습니다. 부처가 어디 법당에만 계시나. 이나저나 오랜만에 염불을 했더니 목이 컬컬한 걸 어디 가서 세주나 한잔 해야겠구만. 나무 소주불. 자, 인연 뉴스부 또 만납시다.
술 가져와, 술! 술 없어! 주지 좀 이 방으로 오라고 그래! 빨리 좀 불러와! 며칠 전에 들어온 땡초입니다. 사실은 중이랄 수도 없는 작죠. 오래전에 성적을 박탈당했으니까요. 단지 주지수님하고 동문수학한 도반이라서 참고 있는 거죠. 갱문안입니다. 개판이군. 인간만사 개판이지. 오라. 언젠가 날 구해준 스님이시구만. 반갑구만. 자, 한잔하시게. 그만두세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중이 술 마시는 게 아주 못마땅한 모양이네. 술 마시는 자로 하여금 술 마시게 하라. 여긴 성수련 도량입니다. 자네 아직 멀었구만. 중이 누구 보라고도 딱나? 진짜, 제 길 제가 알아서 가는 거지. 유치하게 옛 고승재 파격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아무튼 반가운 인연이야. 천하 땡초 지산일세 알지자 매산자. 산을 안다. 산을 어찌 알아? 그렇다면 삶을 알게. 산은 비밀이야. 영원한 비밀. 어쩌면 비밀이기에 산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겐 벅찬 이름이지. 전 법은입니다. 법은? 법은이라 좋은 이름이군. 사람들은 누구나 제 얼굴에 맞는 이름을 가져야 하는 건데. 자, 내 얼굴을 좀 봐. 이게 어디 사람의 얼굴이야? 술에 한이 맺힌 악귀의 얼굴이지. 관세음보살. 객스님이 또 한 분 계시구만. 예, 지나던 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인사는 무슨... 그래, 어디서 오시오? 예, 계암사에서 지냈습니다. 학인이신가? 선방에서 났죠. 수자님이시구먼. 그래, 어디로 떠나시는 길인가요? 그냥 만행 중입니다. 만행? 그 좋지. 풀리지 않는 번뇌를 바랑에 담고 구름 따라 물 따라 영마처럼 떠도는 거. 그 맛에 중노로 탄다는 친구도 덜어 있다니까. 수자님들이 부럽습니다. 아, 우리네 살림하는 사판들이야. 어디 떠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떠날 수 있나요? 그저 가람수호나 하고 공부하는 수자들 외호나 하면서 복이나 짓는 거지. 주지스님, 난 밥 안 주나? 지산이, 너 제발 이러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날 형편이라고. 아, 신도들이 난리야. 쫓겨나? 그건 잘 됐군. 당장 떠나자고. 길 안내는 내 해줄 테니까. 밥 먹여주고 술 먹여준 옛 도반의 의리를 봐서라도. 지산이, 너 몸 이래가지고 건강도 좀 생각해야지. 벌써 며칠째 술이냐? 건강 생각해주려거든 고기 사줘, 보약 때려주든지. 아,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보게. 어서 술이나 가져와. 알았다. 자, 제발 얌전히나 마셔라. 객스님도 계신데. 지금이라도 성불할 생각이 있거든랑 날 따라놨어. 주지런 수도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나 해주는 심부름꾼이지 벼슬이 아니야. 아이고, 내가 져야지. 에휴. 스님은 예불 모시러 안 갑니까? 예불은 뭐하러 모시나?
지금 그대가 가고 있는 법당에 부처님이 계실까? 그대의 눈엔 이 술잔이 무엇으로 보인가? 취하셨군요. 그대의 눈엔 이것이 술잔으로 보일 테지. 그러나 내겐 부처로 보인다 이거야. 바로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차이. 그대가 찾는 부처는 법당이, 내가 찾는 부처는 이 방 안, 이 술잔 속에 있어. 나무소주. 크고 작은 마늘 허물 삼보변에 올려 뿌려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시오.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말랐어. 무슨 염치로 살이 찐단 말인가? 중은 살이 쪄서는 안 돼. 진실로 중이 되고자 한다면 결코 살이 찔 수 없는 게야. 부끄러워 말게. 그대도 결코 나보다 몸이 좋은 뼈는 아니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술 마시는 이유, 중이 술 마시는 이유를. 생각보다 그대는 통석적이군. 이유는 없다. 이 사바세계에서 이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존재할 뿐이야. 존재. 던져진 존재. 타인의 뜻으로만. 하긴 참말 이유가 있지. 하지만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대가 알 수 있을까? 상당히 오만하시군요. 나도 나름대로 몸부림쳐 왔습니다. 6년. 6년을 말입니다. 6년이란 긴 세월이야. 시떨었던 6년 고뇌 끝에 부처가 됐어. 그대는 6년 몸부림 끝에 얻은 게 뭐야? 첫째, 불살생이니 살생하지 말지어다. 무릇 생명 있는 것을 죽인 즉 세세생생 단명벌을 받을 것이며, 내 손에 죽은 모든 무리들이 세세생생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이 계를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둘째는 불투도이니 도둑질을 말지어다. 만약 사람이 남의 소유물을 훔친달 것 같으면은 복덕종자가 끊어져 세세생생을 두고 박복천비한 몸으로 태어날 것이로다. 이 계를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셋째는 불사음이니 사음을 말지어다. 이 계를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예전에 이 진리는 석가세존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그 뒤로 무수한 고승 대덕이 주를 이어 깨우치신 것이다. 여기 입구는 좁지만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고 넓어지는 병 하나가 있어. 이 병 안에 조그마한 새를 하나 놓고 키웠었지. 이제 그만 새를 꺼내야겠는데 그동안 새가 너무 커서 나오질 않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새를 꺼낼 수 있겠는가? 6년이란 긴 세월이야. 치타르타는 6년 고뇌 끝에 부처가 됐어. 그대는 6년 몸부림 끝에 얻은 게 뭐야? 병 속의 새는 어찌 됐느냐? 아직도 바닥에서 울고만 있느냐? 부지런하구만. 백장 선사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스님? 부처를 만들고 있어. 한번 불태워 다 돼가니까. 부처의 얼굴이 뭐 이래요? 우리나라에 사찰에 모셔있는 불상은 하나같이 둥글고 원만한 얼굴을 하고 빙그레 미소 짓고 있지. 그러나 침묵하고 있지. 천년을 두고만. 사람들은 흔히 그러더군. 부처의 그 미소를 두고 신비하다느니 불가사의하다느니 바라만 보아도 온갖 번뇌가 사라져버린다는. 과연 그럴까? 부처가 신이 아니고 인간일진데 그렇게 태연자야 간 얼굴로 요지부동 침묵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숱한 중생들이 배가 고파서 병들어서 옥에 갇혀서 권세와 돈 가진 자들에게 억눌려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빙그레 웃고만 있을 수 있을까? 적어도 석가가 인간이었고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면 하나쯤은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8만 4천 번뇌에 쌓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불상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난 참말 부처의 얼굴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나무 토막을 깎고 또 깎는 거지. 그것은 내 부패한 피와 비열한 뼈, 그리고 추악한 살덩어리를 깎아내는 작업이기도 해. 그리고 번뇌를 보리로 바꾸는, 아니 합일시키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 그대는 지암선사가 말씀하신 병석의 새를 꺼냈나? 스님은 어떻습니까? 꺼낼 수 있겠어요? 나? 나한텐 그런 절차조차 필요 없어. 그놈의 병을 송두리째 깨버렸으니까. 병을 깨요? 그렇지. 새가 마음이라면 새가 갇힌 병은 현실이고 욕망이고 계율이지. 난 그걸 깨버렸어, 왕자. 그래서 수리고 파괴입니까? 마음이 어디 따로 있나? 육체가 마음이고 마음이 육체야. 스님 곁에 있다간 나도 술 배우겠군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왜 그러세요? 떠나시려고요? 그렇게 됐네. 섭섭한데요. 이게 뭡니까? 밀약꾼들이 꿩 잡는 데 쓰는 사이라야. 예? 놀라긴. 탁 털어넣으면 곧바로 극락세계 부처님 만날 수 있는 급행권일세. 나는 언제나 죽음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거야. 순간순간을 죽음과 대결하는 사람이 멋있잖아. 두고 보라고. 언젠가 진짜 술이 떨어지는 날 그걸 홀짝.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응? 이거나 자시고 떠나시죠. 어이구 고맙구만. 이별의 선 물론 안성맞춤이야. 바깥이 시끄럽지? 홍양준지 뭔지 행차하신다고. 그렇다는군요. 기자가 머지않아서 국회의원인가 뭔가 출마를 할 모양인데 당선만 되면은 산신각을 새로 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열흘 동안은 당선 기원제를 올린다는구만. 그게 비위가 거슬려서 떠나시는 건가요? 언젠가 그놈의 공양주한테 행패를 부린 일이 있거든. 그런 불공 그만두고 염라대왕이나 매수하라고. 아무튼 쥐지 녀석이 여비까지 주면서 제가 끝날 때까지라도 어디로 잠깐 피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구만. 그냥 쫓겨날 게 아니라 남아서 또 행패를 부리는 게 더 지산 스님 다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것도 이젠 지쳤어. 자 그거 이리 죽이나 약병. 나도 떠나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부처님 대신 공양주나 모시는 이런저런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군요. 승적 박탈은 술 때문이었나요? 여자와 배꼽을 맞추고 2층을 지은 죄야. 무슨 말이에요? 2층을 짓다니. 2층도 몰라? 섹스 말이야, 섹스. 네? 왜? 갑자기 만정이 다 떨어지나? 나 같은 잡승에겐 썩 어울리는 얘기 아니야? 지금 법은 수자 나이에 은죽사 선방에서 긴 여름 참선을 하고 있을 때였어. 해제가 되어 수자들이 뿔뿔이 떠난 뒤에도 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파도 하나에 전신을 던져 몰두하고 있었지. 그러나 화두는 끝내 풀리지를 않고 난 답답하고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서 선실의 문을 열고 말았지. 피카소가 그랬던가? 눈길은 사랑의 첫사연이라고. 스님이 모르는 말이 없군요. 아무튼 인연이란 특히 남녀간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거야. 딱 한 번 눈길이 마주쳤을 뿐인데도 그 아가씨의 모습은 내 가슴 저한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지문으로 자리 잡아버리고 말았으니. 며칠 뒤였지. 경례에 나와 앉아있을 때였어. 안녕하세요. 그동안 스님을 먼발치서 여러 번 뵀어요. 어디 계시는데요? 요 아래 마을에서 민박을 하고 있어요. 휴양을 오셨나요?
휴양이 아니라 도피예요. 2년씩이나 재수를 했는데도 대학에 또 떨어졌잖아요. 어머니 볼 염치도 없고 그래서 가출을 했지 뭐예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조그만 요정을 하시거든요. 엄마는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자리를 시집가길 원하지만 어디 공부가 돼야 말이죠. 실컷 쏘다니다 쏘다니다 지치면 죽어 없어지려고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 어디 갈 데도 없고 문득 고2 때 수학여행 온 은죽사가 생각나지 뭐예요. 스님 이름이 지산이죠? 어떻게 내 이름을... 전 옥순이에요. 한옥순.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하도 재미가 있어서 단숨에 읽어버린 책이에요. 정막한 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무서워요. 이른바 경계라는 거야. 경계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비구들은 그것이 두려워 피하기만 하지. 계율이란 그런 것이야. 기어코 그것에 부딪혀보기로 작정을 했지. 내 의지와는 역행하는 본능의 돌출과 치열한 한판 싸움을 벌이기로 한 거야. 피할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타고 뛰어넘어가겠다는 거야. 말리고 가셔야죠. 마침 심심하던 참에 잘 오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배꼽을 맞추고 2층이 된다는 것은 존재와 세계가 분리의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라는 저 불교에서 말하는 불의의 법칙과 확인되는 것이었어. 세계는 서로 화해하고 존재는 보편적인 인식의 공간을 획득하게 되며 그리하여 갈등과 투쟁은 무용한 것이 되는 거지. 그때 나는 분명히 쾌감을 느꼈어. 그것은 육체를 정신의 하위 개념으로 두었던 내 인식의 오류가 붕괴되는 데서 오는 쾌감이었으며 아울러 스컷으로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확인하는 데서 오는 쾌감이기도 했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2층처럼 허망한 사업이 또 있을까? 쾌감은 순간이었으며 존재와 세계는 다시 평행선이 되고 마는 것이었음.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그만 사고가 터져버렸어. 세코나를 먹고 빈사상태에 빠진 개 친구를 글쎄 어떤 놈이 덮친 거야. 경찰에 연행되지. 하필 절간에서 음동할 게 뭐야. 쬐그만 게 인생 허물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엉뚱하게도 범인으로 몰린 난 꼼짝없이 강간범이 될 거야. 그동안 날 안이꼽게 지켜보던 자들이 고자질한 거지. 볼 말했지. 신문에 방송에 스님에게 강간당한 재수생 음독자생. 아가씨들 절간엘랑 가지 마. 신문 주간지 등에 실린 호화찬란한 타이틀이야. 결국 은죽사 일대에 거주하던 젊은 사람들 정예까지 검사하는 수라장 끝에 풀려나긴 했지만 아이고 말도 마. 그런 망신 그런 수모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총무원에선 날 승적에서 삭제시켰고 하지만 다행한 일이었지. 하계승에게 내린 형벌치곤 과분한 것이었으니까. 별 일이 다 있었군요. 누가 아니야. 경찰에서 풀려나는 길로 난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지.
계집애 손잡고 안 간 데가 없어. 고고 클럽에서 계집애와 디스코를 친 건 내가 유사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결국 경계와의 싸움에 지신 건가요? 끈질기게 괴롭히는 본능의 욕구에 순응함으로써 본능이 주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보겠다고 그놈의 본능에 접근했다가 오히려 더 큰 번뇌에 덜미를 잡힌 셈이지. 이승이란 그런 것이야. 죽고 싶은 허망감에 치를 떨며 방바닥에 이마를 박았다가 곧 그 허망감은 사라지고 다시 또 2층의 욕망에 멱살을 잡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허망, 그리고 또 욕망. 그래서 중생의 윤회는 겁으로 이어지는 건가? 여관방을 전전하며 그 치사한 윤회를 되풀이하기 일주일 되는 날, 허망의 절정에서 비로소 나는 내 신분이 비구승이라는 걸 깨달았지. 이봐요, 이봐요. 내 속치마 주세요. 그동안 내가 달리기만 했군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속편이 더 멜로드라마지. 그로부터 3년 뒤든가 도시의 음습한 뒷골목에서 창녀가 된 그 애를 만났지. 창녀요? 결국은 나 때문이었어. 집에는 못 들어가고 갈 곳은 없고 더구나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집안도 거덜이 나고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끝내는 개도 안 물어갈 땡초가 한 여자한테 그렇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다. 나야말로 염라대왕한테 귀퉁뱅이 맞을 놈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가마,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중이 갈 데가 300개 더 있나요? 그래, 선밖에는 없지. 우리 해인사 갈까요? 나 같은 놈도 받아줄까? 승려증 따위 그까지 종이 떼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참말로 발심해서 공부하겠다는데야 누군들 말리겠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참말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덤빌 수 있느냐가 문제지. 못할 건 뭐 있어요? 죽을 작정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셈 치고. 아니야, 이대로 돌겠어. 떠돌이 잡숨. 방황도 내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스님을 방황하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군요. 방황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끌어안고 버틸 만한 진실의 기둥도 없구만.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지.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미친 개처럼 방황하는가. 무소유. 부처는 행복의 조건을 무소유라고 하셨는데 한 벌의 누더기와 한 벌의 바리떼밖에 가진 것이 없는 난 왜 이다지도 괴로운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것이고 다 버렸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의 역설이 아닐까요? 그런 셈인가? 더 큰. 더 큰 것을 찾아 헤매는 건가. 하지만 더 큰 것은 잡힐 듯 잡히질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울까. 법은수잔 해인사로 가. 가서 천말 백척가두에 서봐. 거기서 한 발 내딛어 보라고. 그래서 견성을 하면 나 같은 미친 잡승도 제도해 주고. 우리같이 객지래요. 한 것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떠들어요. 네? 하지만 나 같은 천하 땡초와 어울리면 그대도 잡승으로 몰려 절집에서 쫓겨날 텐데. 쫓겨나도 할 수 없죠. 부처는 절집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야, 이쁘구나, 이뻐. 아들 기가 막히게 이쁘구나. 그만두세요. 누가 듣겠어요? 염불일세 인간 천사의 염불.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이렇게 예쁜 여자들을 두고 서울을 떠났나? 대관절 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졸업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식다인 혼자서라도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어. 교수님들은 단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자일 뿐 내 의문에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해. 그래서 요즘 난 벽에 부딪혔고 늘 우울해. 교수님들이나 주위 사람은 물론 영주까지도 나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니 말이야. 도대체 그 고뇌란 게 뭐야? 정체나 밝혀봐. 사람들은 결국 죽어. 나도, 영주도. 무슨 소리야? 그 죽는다는 명백한 현상에 난 승복할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체념하고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라면 너무 허망하고 슬픈 게 인간이란 존재가 아닐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무기나 명예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야. 이것이 날 번민케 하는 원흉인 거야. 그래, 좋아. 병진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말리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응? 그 아가씨 만나보고 싶지 않나? 만나고 싶은 게로군. 우리 비구들에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때는 무엇보다도 깊은 밤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놀라서 잠이 깨어난 그런 때가 아닐까요? 손에 잡히는 건 바람뿐이고 때마다 내가 홀수라는 사실이 무섭도록 자각될 때 말이죠. 때론 어머니도 만나보고 싶어요. 오래전에 제가 하셨는데 서울 어딘가에 살고 계신 모양이에요. 이래 놓으니 어느 세월에 대각은커녕 소각인들 이루겠어요? 그것도 음식일세. 가리지 말고 먹어두게. 활짝 피어야 할 한참 나이에 얼굴에는 검버섯과 마른 머짐이 피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핑핑 돌 텐지 말이야. 서울은 왜 오자고 하셨으며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아저씨 놀다 가. 나 좀 봐요. 네? 어머나, 스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스님. 어머, 매력 있는 스님 또 오셨네. 이리 좀 와봐요. 어머나, 스님 정말 오래간만이시네. 옥순이가 스님 기다리다가 그만 황새목이 다 됐는데 들어갔어요. 불러다 드릴게요. 아, 이리 와요. 자, 앉으시게. 여기도 법당일세. 우리 보살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봄을 팔러 잠깐 외출하신 모양일세. 법은 아직 경계가 너무 많아. 보기보다는 겁쟁이야. 스님은 막히는 경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왜 웃겠나? 부처가 아니지상. 숨 쉴 때마다 경계에 부닥치지.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지. 법은 경계에 부딪혔을 때 여지껏 쌓아온 자신의 수도가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피하지만 난 온몸으로 부딪혀서 뛰어넘고자 몸부림치지.
그것이 법은과 내가 다른 점이야. 저 소리 좀 들어보라고. 대단한 유혹이야. 오죽하면 석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만약 애욕 같은 본능이 하나만 더 있어도 수도길에 오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어때? 내가 나가서 상대를 하나 구해올까? 화낼 것 없네. 애욕에서 벗어나려면 여자를 알아야 해.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번뇌를 삼켜버리는 거야. 건강한 사내라면 하루에도 12번쯤은 여자 생각이 나기 마련이야. 어디 한번 부닥쳐봐. 망설임과 후회만 없다면 그게 부처의 길이라고.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는 부처의 길. 차라리 자르겠습니다. 한 점 고깃덩이를 잘라서 뭘 하겠다는 건가? 자르려 하거든 마음을 잘라야지. 어서 와, 옥순이. 인사하게 법은 수잘세. 오다 가다 인연으로 만났네. 우리 보살님일세. 처음 뵙겠어요. 우린 그만 방을 옮기세. 함께 잘 수야 없자는가? 이스님 여자 불러요? 아니야. 이분은 진짜 스님이야. 이거 드세요. 아, 아니야. 술도 못해요. 하자야, 내 방금 쓴다. 손님 받으면 2층으로 가. 그래. 나도 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취하시게? 저기. 야, 이 병신아, 터져, 야. 야, 아무리 싸구려를 해도 그걸 갖고 어디서 믿어, 어? 재수 없을게, 정말, 이걸 그냥, 어이. 뭐든 다 준다고 그랬잖아. 웃기지 마, 야. 초장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원참. 불경기다, 불경기. 아, 요즘은 긴 밤 한 건 안 걸리고 말이야. 재수 온 붙었다. 아. 아이고, 너 누구 대물리려고 그러니? 스님만 보면 사죽을 못 쓰게? 놀고 자빠졌네. 저건. 어, 아저씨, 이리 와봐. 아저씨, 이리 좀 와보라니까. 아이, 죽긴 됐네, 진짜. 어머, 아우, 얘가 왜 이래? 아우, 얘, 정신 좀 차려라.
남은 것은 빛바랜 가사 한 장뿐. 그물도 치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는 중생이여. 모든 곳으로 통한다는 길, 그 길을 따라 피땀으로 헤매였네 10년 세월. 길은 멀어라 아침이여. 돌아보니 아, 나는 어느새 다시 출발점. 이전형 나타난 부처는 백골 같은 허물로 나를 술 마시게 하는구나. 술 마시게 하는구나. 는 이 골목 안에는 모차를 끼어들었어. 못자 사다야, 옴살바 못자 못이 사다야, 서바. 옴살바 못자 못이 사다야.
진아야? 우리 엄마 기차 타고 서울에 갔다는 거 정말이야? 저 말이지 네가 엄마가 떠나면서 너 이모 집에 가서 살라고 그러더라. 무엇이 괴로운고? 삼라만상이 아니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고? 어떻게 됐느냐 병속의 새는? 6년이 지났어. 이리 다오 그 새를 와라. 여기 내 손바닥에 네 마음이 있다. 가져라. 너의 새가 여기 있다. 숙관,
이게 얼마 만인가? 그동안 용맹정진한다는 소문은 가끔 들었어. 이게 정말... 여러 스님께 알립니다. 속세의 업이 지중한 탓인지 도무지 공부에 진척이 없어 겨울 참선 석 달 동안을 무건으로 지낼까 합니다. 근자에 선문에서 공부하는 모양을 볼 것 같으면은 죽은 송장의 법을 붙들고서 도를 알았다 소리치는 자가 흔하니 이는 동타지옥의 업만 짓는 일이라. 조리도 없이 물고 일어나는 망상의 물줄기를 몸 밖으로 밀어내고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나의 육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 속에 품어있는 부처를 찾고자 함이니 쇳덩이 속에 섞여있는 순금을 뜨거운 열에 녹여 가려내듯이 내 속에 있는 본래 불덩이 속에서 참된 자기를 끄집어내야 하리라. 이 겨울에도 짐승의 뱃속에는 새끼가 자라고 얼어붙은 땅 속에는 씨앗의 싹이 트고 있으니 올 봄에는 부처 사태가 나겠구나. 손가락을 세 개씩이나 받치고도 모자라서 또 하나를 불태워 신심을 도둑했단 말인가? 이놈아, 부처님이 언제 불고기 자시겠다고 하더냐? 석가세존께서도 6년을 고행을 하신 후에 신체를 학대하는 것은 헛되다 하셨거늘 내가 누구 흉내를 내겠다는 거냐? 수자야, 몸뚱이를 불태워 성불할 수 있다면은 모가지부터 바칠 일이지만은 모가지를 바치고 나면 뭘 가지고 성불을 할꼬? 살바 먹자 모지 사다야 서바 살바 먹자 모지 사다야 서바 살바 살바 먹자 모지 사다야 서바 Oh, yeah.
엄살방아. 잡아. 병진이가 떠나고 난 뒤 지금껏 사찰이란 사찰은 다 뒤졌어.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병진이 그런 사람이었어? 내 이름은 병진이가 아니고 버분이야.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찾아왔는데도 이제 보니 날 하나의 장애물로 보고 있군. 승려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로서, 더구나 피가 끓는 젊은 남자로서 난 들었지 영주가 그립지 않겠어. 영주야말로 나에겐 가장 큰 번뇌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출가한 승려라면 그런 번뇌쯤은 신심으로 극복해야 해. 그건 위선이야. 비겁한 회피고. 병진은 현실 도피자야. 수도 생활은 도피가 아니야. 오히려 치열한 도전의 결전장이지. 무엇에 대한 도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지.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비롯되며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산사에 숨어있는 것이 병진이의 유토피아였어? 사찰은 영주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의 패배자가 모여 무위도식하는 곳이 아니야. 자기를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해보려는 대원력을 세우고 피나는 수도를 하는 도장이야. 그럼 병진이 나를 좀 제도해줘. 실은의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을 좀 제도해달라고. 집에서 결혼을 재촉하고 있어. 하지만 난 기다릴 순 있어. 병진이 언질만 있다면 말이야. 지금 당장 결정하란 말은 아니야. 그 대신 한마디라도 병진이의 약속을 꼭 듣고 가야겠어.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 물건을 주장자라고 부른다면 착할 것이요. 또한 주장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배할 것인즉, 대중이여 일러라. 이 물건을 뭐라고 부르겠는가?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 도리를 알겠는가? 수자가 주장자를 봤으나 주장자가 수자를 보지 못했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체가 생기고 한 생각이 멸할 때 일체가 멸하는 것이니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곧 우주의 건계와 인생의 생사라. 세상에서 제일로 수승한 공부가 무슨 공부인가? 그것은 참선일세. 바쁘고 바쁘도다. 가는 것은 세월이고 오는 것은 죽음이네. 금생에 공부 않고 언제 또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어리석은 짓이었어. 어리석다니, 손가락 공양을 후회한단 말인가? 나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간의 신심을 부러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불교는 어디까지나 자력신앙 아닌가? 아니야, 신앙이란 말도 맞지를 않아. 내가 나를 뚫고 나가야 하니 말이야. 근데도 난 불보살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 손가락이 타는 고통을 견디면서 부처님, 보살님, 업이 두텁고 미련한 이 중생을 도와주소서.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옵니다. 이렇게 빌었으니 이게 얼마나 빗나가는 얘긴가. 아들, 딸 부익해달라고 떡살 바치는 무식한 노파들과 뭐가 다르겠어? 지금 와서 그런 작을 하면 곤란하지. 문제는 신심이야. 수관 같은 신심이면 반드시 성불하리라 믿어. 글쎄. 그럼 참선 해제 법문 때 주장자를 뺏은 의미는 뭐였나? 난 도대체 수관한테는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침묵과 순종을 깨뜨려보고 싶을 뿐이었어. 진짜 도리를 알아서 그랬던 건 아니야. 난 조실 스님의 답변도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 100년 전, 1000년 전 고승들이 그때그때 방편으로 뱉은 언어, 그 구전된 사어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어려운 한문으로, 옳게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로. 하지만 내가 이번 겨울 참선에 깨달은 게 있어. 사람마다 적성이 있는데 내 경우에는 죽치고 앉아서 하는 참선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였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거야? 타인 속에서. 타인 속에서? 나를 내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타인 속에서 찾아보는 거야.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못 찾으면서 어떻게 타인 속에서 자기를 찾지?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토굴 속에서 누에처럼 한평생을 지내야지. 절집에서 시주밥이나 얻어먹지 말고. 나와 남은 따로 없어. 내가 남이고 남이 나야. 관음보살도 말씀했다잖아.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에는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이분이야말로 현세가 요구하는 진짜 부처님이야.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 건 금년 여름 선방에 들기 얼마 전부터였어. 그때 나는 남해에 있는 죽도란 섬에서 진짜 스님 하나를 봤거든. 진짜 스님이라니? 그때 그 섬에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았어. 꼭 나병처럼 온몸에 종기가 부풀어 올라서 앉도 눕도 못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천여 명 도민이 거의가 다 그 병에 걸렸어. 당국도 병인을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폐쇄만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스님을 본 거야. 어떤 스님이길래? 뭐 따지고 보면 중이랄 것도 없지. 승적도 없는 땡초였으니까. 헌데 하루에도 10여 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땡초 혼자 천도제를 올려주고 병자들을 업고 바닷가로 나가서 일일이 소금물에 고름을 씻어주고 탁발을 해서 없는 집에 쌀을 나눠주고 그렇게 한 달포쯤 지나서 병이 숙여지자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후련히 사라져버렸어. 왜 그랬을까? 모르지. 섬 사람들은 절을 지어 그분에게 보답을 하려고 했지만은 영영 찾을 길이 없었지. 진짜 불제자구만. 그래, 수관은 거기서 뭘 했나? 지산이라는 그 땡초가 그렇게 애쓰는 동안 난 산속에 천막을 치고 가련한 중생들을 구해주십사 하고 염불만 하고 있었지. 지산 스님이라고 그랬나? 아니, 왜 그러나? 잘 아는 분인가? 그분 지금 어디 있지?
아줌마, 라면 있어요? 예. 열 개만 싸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스님. 지산 스님. 아니, 이게 누구야? 여전하시군요. 반갑구만. 반가워. 몇 년 만인가 이게. 가실 만한 곳은 다 뒤져봤는데 그동안 어디로 돌아다니셨어요? 나야 언제나 한나무 밑에서 사흘을 묵지 않는 계기 아닌가. 비정한 윤회 속에서 잔인한 악순환의 대풀이야. 그래, 나 같은 땡촌 뭐라게 찾았지? 지산 스님, 주지 한 자리 시켜드리려고요. 내게 주지를 준다고? 그래, 이번엔 부처님의 바스자락이라도 붙들었나? 부처님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그림자는 잡히질 않지. 원래 존재하지 않으니까. 스님은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셈입니까? 늘 취해서만 살 작정이냐고요. 나두게,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사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니까. 희망은 없는가요? 희망이야 무한하지. 하지만 난 이제는 글러먹었어. 포기했다는 얘기인가요? 포기는 안 해.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으니까. 무슨? 절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또 그런 말씀이신가요? 꼭 공동묘지를 지나는 기분이구만. 거긴 중생에겐 삼계가 다 무덤이죠. 태어나지를 말아라, 죽기가 괴롭느니. 죽지를 말아라, 태어나기가 괴롭느니. 원효대사는 니힐리스트였어. 그 말은 생사윤회를 벗어나자는 말일 텐데요. 마찬가지야.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를 벗어난다 해도 흔히들 해탈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해탈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또 새로운 윤회의 시작일 뿐이야. 스님은 마치 견성한 사람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견성은 쉬운 일이지 실행이 어려울 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최초로 허무에 부딪혔을 때 초극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게 입사라니까. 그래서 공부해. 허물을 뛰어넘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뛰어넘었는데 보니까 더 큰 허무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야. 허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허무의 첩첩산중이라. 결국은 좌절인가요? 좌절의 슬픔인가요? 허물을 모조리 극복해버린 후에 꼭대기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부처야. 하지만 부처가 되고 난 후에 오는 참말 커다란 허물을 어찌 견딜까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단 말이야. 이건 지옥에 떨어질 소린가? 관세음보살. 차라리 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래서 구원을 신의 은총과 섭리에 얼마쯤 부담시키는 종교였다면 이토록 고통스럽지는 않으련만. 저기 보이는 암자입니다. 어떤 무당이 지었는데 사교단 속에 걸려서 붙들려가고 피가가 된 집이죠.
사실은 난 스님이 부러워요. 성실한 수자도 못 되고, 그렇다고 스님처럼 성실한 잡승도 못 되고, 시도 못하고 검치도 못하고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못할 인간 같아요. 사실은 나도 뭐가 뭔지 아직 몰라. 부처님은 인간의 근기를 따라 84,000 법문을 설파하셨다고 하는데 내겐 하나도 안 들리니 말이야. 빌어먹을. 부처님은 왜 태어나서 우릴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스님 계신가요? 스님 계세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그시기 내가 절을 하나 지었는데 오늘이 바로 봉불식 하는 날이라오. 아, 그래요? 부처님 눈에 저만 좋게 해달라고 왔구만이라오. 저만은 법력 높은 고승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했다간 불벌을 받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라요. 내 첩분이 알겠구만이라오. 아, 이 신님 눈에 불법이 꽉 들어찼구만 그려니 우리 절 부처님 영검하시게 신님 같은 젊은 도사가 가줘야 쓰겠구만이라오. 내 보시더는 섭섭지 않이 들 것인께. 부처님은 어디서 모셔오셨습니까? 아이고 예. 서울 종로통에서 사왔어라오. 우선 부처님 한 분하고 산신님 한 분 모셨는데 차차 형편 봐서 큰 걸로 개비할라요. 네, 해드리죠. 아이고, 도사님들 고맙구만이라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예, 예. 마침 양식도 떨어졌는데 잘 됐구만. 설마 사나야 삼바 남모라다 나다라야야 남마 발라 바르니 제세 바라야 삼바 남모라다 나다라
원래 점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상의 눈에 점을 찍는다는 말이오. 점을 찍는다는 것은 혼을 집어넣는다는 말인. 그리하여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형상에 생명을 집어넣어 비로소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법력 수승한 도인만이 할 수 있는 불사인 것입니다. 법력도 수행도 없는 일개 야승에 불과한 소승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불상에 점안을 했습니다. 돈 주고 사온 돌멩이의 눈에 땡땡이 중놈이 점을 찍었다고 해서 돌덩어리가 부처 되겠습니까? 하지만 돌덩어리가 아니고 똥덩어리라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절하는 대상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극히 사무치는 마음이 닿았을 때 그때 돌멩이도 나무토막도 심지어는 똥덩어리까지도 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의 공덕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종교의 목적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 없는 물체에 점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두운 마음의 눈에 점을 찍어 밝은 등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 달라고 비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마음 깨쳐 스스로 부처 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내 눈에 점하는 누가 해주나? 먼저 올라가게. 올해는 마지막 눈인 것 같아. 이런 날 안 마실 수는 없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스님.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술을 마시고 여자와 노란하고 동곡 같은 연불이나 읊으면서 그렇게 한 세상 보내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허물로부터 도피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므로서 어떻게 무엇을 깨닫겠다는 것인가? 그분 말이죠.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고 깽판을 놓는 걸 주인 아저씨가 겨우 보냈어요. 몇 시쯤이었죠? 새벽 1시도 넘어서 가셨다니까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비싼 화상이여 어디로 가시는가? 이 뜨겁고 괴로운 삼계의 업화를 마다하고 어디로 가시는가? 도설천으로 가시는가? 고독지옥으로 가시는가? 사대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며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했거늘 화상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제 어디를 향해 가시는가? 사는 것도 한마당 꿈이요 죽는 것 또한 한마당 꿈이며 산하 대지 일월 성신 두두 물물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산마다 물마다 모두 다 몸이요 풀마다 꽃마다 다 마음이라 했거늘 무엇을 일러 화상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겠는가? 그분 닮았네요. 그분 성불하셨을까요? 지산 스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남은 것은 빛바랜 가사 한 장뿐. 그물도 치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는 중생이요. 모든 곳으로 통한다는 길. 그 길을 따라 빗담으로 헤매었네. 10년 세월. 길은 멀어라 아침이요. 돌아보니 아, 나는 어느새 다시 출발자. 이전형 나타난 부처는 백골 같은 홈으로 나를 술 마시게 한, 술 마시게 한. 청계공업사죠? 네, 누굴 찾으시죠? 거기 아주머니 좀 바꿔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전화 바꿨는데요. 병진입니다. 어? 병진이에요. 김병진. 남대문 근처에요. 곧 나가마. 저 남대문 건너편에 보면 신라당이라고 제과점 있다. 찾을 수 있겠니? 알겠어요.
시골 이모님한테서 출가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어릴 적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무거울 텐데 좀 벗어. 무겁지 않아요. 무거운 건 업이죠. 할 말이 없구나. 죄 많은 여자라서. 비가 뜨거웠던 탓이었어. 지금도 날 미워하느냐? 목련존자는 지옥에 떨어진 어미를 위해 일곱 번씩이나 지옥에 들어갔다지 않든 죄 많은 여자를 제도에 다오. 미웠으니 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